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양미리를 제가 옥상에서 말린 건데요. 아, 지난 겨울에 말렸다가 이제 냉동실 보관했던 겁니다. 이걸로요, 양미리 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리수로는 한 30마리 정도 됩니다. 무는요, 여기 작은 무 한 반 개입니다. 이거는 한 250g 정도 됩니다. 자, 무를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썰었습니다. 양미리는 한번 물에다 한번 헹궈왔거든요. 그리고 양파 한 개. 이렇게 매운 고추입니다. 매운 고추 한 4개 정도. 네, 대파를 큰 거 한 뿌리 정도 넣으면 되는데, 이건 제가 화분에다가 뿌리를 묻어놨더니 이렇게 자란 거거든요. 이거는 그래서 한 이만큼 저는 쓰는데요. 이게 한 큰 거 한 뿌리 정도 됩니다. 대파를 실을 뿌린 게 아니고요. 그 사서 먹고 뿌리를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게 바깥에 놔두면은요, 그냥 심심찮게 대파 떨어졌을 때 한 번씩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오늘 제가 이만큼 뜯어왔습니다. 이번에는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늘 제가 다졌거든요. 자, 마늘 두 스푼 하고요. 후춧가루 3분의 1. 이거 맛술입니다. 맛술을 두 개. 이게 물엿입니다. 자, 다섯 개 넣겠습니다. 진간장 다섯 개. 다섯 스푼, 여기에 50ml입니다. 아, 된장입니다. 반 스푼 넣고요. 네, 여기 이제 고추장을 넣을 겁니다. 고추장은 이렇게 듬뿍 이렇게. 두 개 넣었습니다.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. 오늘 저 양미리가 많기 때문에 양이 말려서 그렇지 저 양이 많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는 3스푼 넣었습니다. 물입니다. 물 1종이컵을 넣겠습니다. 180ml. 골고루 뿌려지도록 불 켜고요. 푹 좀 졸여주겠습니다. 자, 지금 끓고 있습니다. 이게 금방 탈 일은 없으니까 불은 약불로 해서요. 일단 물을 좀 푹 졸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섞어주는 거는 좀 나중에,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. 지금 한참 좀 끓었는데요. 이게 무가 푹 무른 다음에는 양미리가 제가 바싹 잘 말라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잘 부서지진 않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리지 않는 냉동 양미리를 할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마구 뒤집으면은요, 부서질 수 있습니다. 살살 이렇게 아래쪽만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타지만 않도록 하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이게 말랐기 때문에. 양미리를 바싹 말려서 졸여놓으면 꼬들꼬들한 게 맛있습니다. 제가 양미리 말리는 영상이 있으면 뒤편에다가 조금 올려놓겠습니다. 지금 한 불을 약하게 해서 한 20분 정도 졸였습니다. 그래서 무는 푹 물렀고요. 이렇게 양념도 걸쭉하게 잘 졸여졌습니다. 다 된 것 같습니다. 불을 끄고요. 이렇게 생선을 말려서 졸이면 그 꼬들꼬들한 그 쫄깃함, 아마 이런 거 보면 또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이 무가 진짜 맛있습니다. 겨울 무가 진짜 맛있긴 하죠. 무가 끝내줍니다. 쫄깃쫄깃해요. 말린 생선의 그 특유의 냄새까지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. 뼈까지 그냥 다 씹어 드셔도 됩니다. 쫄깃쫄깃. 옥상 빨랫줄도 이렇게 걸어놨는데요. 한겨울에 추울 때 있죠. 이렇게 걸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. 왜냐면
벌레가 없어요. 옥상이다 보니까 길 가는 고양이도 없고요. 길 고양이도 없고, 그리고 그 파리가 없어요. 3, 4일 정도 놔두면 지원자 얼었다, 녹았다 하면서 다 잘 마르더라고요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겨울에는 가자미도 옥상에서 이렇게 한겨울에 내놓으면요. 얼었다, 녹았다 하면서 아주 잘 마르고요. 도루묵도 말리고. 근데 코다리는 말렸는데 실패받습니다. 왜냐면 코다리를 이렇게 널어놨더니 항태는 만들 수 있는데 꼬들꼬들한 코다리 조림은 실패받습니다. 요거는 제가 옥상에서 말린 겁니다. 좀 말리면은 여기 좀 꼬닥꼬닥 말릴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오시면은 바로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. 냉장고에 이거 오래 두면 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바로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렇게 빼서 이렇게 반 건조됐거든요. 그리고 일부는 꼬리를 자르고요. 머리도 잘라버리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요. 이렇게 손질할 때요. 이렇게 알이 꽉 차 있는 것도 있고요. 지금 여기에 알이 차 있는 양미리가 많습니다. 지금 요즘 알이 찰 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알이 찰 때 나왔거든요. 전부 안에 전부 알입니다. 근데 그래서 다듬는 거는 이렇게 머리와 꼬리만 자르고 반 잘라서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봉지 담아서 냉동실 보관해야 되고요. 오늘 나머지 먹을 거는 따로 조금만 더 손질해서 씻는 거는 요리하기 전에 씻으면 됩니다. 이렇게 생선 말리는 게 재밌어서요. 갈치, 또 가자미, 양미리 이런 거 말려서 요리 잘 해먹는데요. 동태는요, 황태 만들고 싶으면 추운 데서 말리고요. 꼬들꼬들한 그 조림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실내나 그늘에서 얼지 않는 곳에서 말려야 돼요. 그리고 식품 건조기 있잖아요. 전기건조기는 생선은 말리니까 별로였어요. 제가 여러 번 말려봤는데 생선은 일단 집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. 이렇게 또 맛있게 말려지지도 않고요. 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이 부서져요. 이거는 이렇게 씻어서 이제 준비하면 돼요. 이렇게 한 두세 번만 더 씻으면 됩니다.